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부도 위기에 놓인 미국의 중소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살리자며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금 지원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도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다고 강조하며 시장을 달래고 있습니다.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 나선 셈이지만 다음은 또 어디가 될지 공포가 번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원희 기자입니다.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처럼 스타트업이 주 고객인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 우려로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신용등급까지 강등되자 이례적으로 미국 대형 은행들이 소방수로 나섰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등 11곳은 금융 시스템 건전성과 기능에 중소은행 역할이 중요하다며 39조 원을 모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자본 투입이지만 미 정부가 막후에서 은행을 설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중소은행 연쇄 파산 우려를 잠재우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정부 발표 이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10% 가까이 올랐고 다른 중소은행들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다시 곤두박질치며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And I think that the risk of a run is still there when confidence is removed. 뱅크런 대비에 나선 은행들은 지난주에만 미 연준에 216조 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